자, 여러분이 RawDB를 쓰다 보면은 이제 Node.js 같은 시스템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약간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. 왜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추가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 결국에 파일에다가 쓰거든요. 파일은 이제 I/O 작업이라고 해서 이 CPU를 이용하는 작업들보다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저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렉이라는 게 걸리는 거죠. 대용량을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. Node.js 선택한 방법은 어싱크라고 해서 비동기 방식인데 이걸 동기적으로 처리한 걸 보고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파이 싱크라는 걸 썼거든요. 저 아답터라는 거예요. 아답터는 이 RawDB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어올 때 그거를 파일로 읽어올 수도 있고 메모리에서 읽어올 수도 있고 로컬 스토리지에서 읽을 수도 있거든요. 그걸 이제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서, 필요에 따라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얘예요. 파이싱크는 파일을 동기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에요.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. 파일 어싱크라는 게 있고 여기를 파일 싱크가 아니라 어싱크로 바꿔주면 파일을 비동기적으로 처리하는 아답터가 착 달라붙고요. 그다음 여기는 AS로 이렇게 바꿔주고, 여기도 이렇게 바꿔주고,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 쭉 보니까, RawDB가 만들어진 다음에 then을 통해서 콜백을 처리하고 있네요. then 이렇게 하고, 그리고 여기에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는데, 이 함수에는 인자가 db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더 이상 이런 식의 코드는 없어집니다. 아시겠어요?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요 코드는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컷해서 일로 올라와야 되고요.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코드들은 필요 없지만 그래도 옮기는데 같이 옮깁시다. 이렇게 들어왔고 그다음 밑으로 쭉 가면 여기 있는 이 코드들 있죠? 얘들도 다 이주를 시켜야겠죠. 이 안으로 일단 이주. 자,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write라고 하는 게 있죠. 저 write가 끝난 다음에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전에는 동기적일 땐 여기에다가 우리가 작업을 넣으면 됐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? 비동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다 작업을 해놓게 되면 얘가 끝났고 실제로 파일이 써지기도 전에 그 다음 행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실행이 안될수 있단 말이죠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? 여기다가 then function 이렇게 해서 console.log add also 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then을 카피해서 역시 여기다 붙여넣기 addTopic이라고 이렇게 하고서 한번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. 자, 우선 여기는 데이터를 좀 바꿉시다. 두루 그리고 프로파일은 dbAdmin addAuth를 추가했고 그리고 PostgreSQL 말고 MS SQL MS SQL is 땡땡땡 자, 그리고 실행해 봅시다. 그 전에 데이터를 열어놔야죠. 자,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볼까요? 하나, 둘, 셋! 자, 보시는 것처럼 두루라는 데이터가 추가가 됐고 두루의 아이디가 여기에 이 컨텐츠의 아이디가 됐고요. 이렇게 데이터가 잘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자, 비동기적인 처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